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이른바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즉각 항소에 나섰는데요.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현역 의원인 허종식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향후 판결에 따라 지역의 정치권 지형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함께할 두 분,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 교수와 이승기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첫 질문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좀 무겁습니다. 네, 지난 2021년이었죠. 돈봉투 수수 의혹 사건으로 모두 유죄를 받았다고 하는데 재판부에서 유죄를 확정한 이유가 뭔가요? 예, 먼저 해당 전현직 의원, 그러니까 윤관석, 이성만 전 의원과 이제 허종식 의원 모두 이제 돈봉투가 이 3년 전 민주당 당대표 선거와 관련이 없다거나 아니면 뭐 돈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 라고 해서 이제 혐의 전부를 부인했지만 1심 법원은 이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공소사실 전부를 또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 결정적 이유, 즉 유죄 판결에 그 스모킹 건은 역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 총장의 녹취 파일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엔 그 송영길 전 대표 측 인사들이 그 민주당 현역 의원들과 또 지역 본부장 등에게 이 돈봉투를 살포한 정황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1심 재판부는 이번 돈봉투 수수 의혹의 핵심 연결 역할을 한 이 윤관석 전 의원과 이전 부총장이 그 허종식 의원과 그 이성만 전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 돈봉투를 전달했다라고 대화한 내용, 이걸 바로 유죄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뢰관계 있는 이 사적 통화에서 돈봉투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주었다고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결을 했는데요. 결국 해당 녹취 파일에 신빙성을 인정했고 여기에 주요 관련자들의 진술까지 더해지면서 이번에 해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들 전현직 의원들은 이번 재판의 핵심인 이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배척하기 위해서 뭐 위법 수집 증거다, 내지 뭐 전체가 아닌 일부만 편집된 왜곡된 증거다, 그리고 실제 돈봉투를 준 물적 증거는 없다라는 식의 주장을 했지만 법원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유죄 판결이 나온 겁니다. 네, 일단 뭐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주셨는데 전현직 이 의원들 모두가 지금 또 현재 항소에 나선 상태입니다. 예. 특히 뭐 이성만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부의 선거 자금이라고 이렇게 좀 주장을 했었는데 이렇게 했었지만 또 유죄를 또 선고를 받았어요. 예.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일단 이전 의원의 경우 당시 송영길 캠프의 조직본부장으로 있던 이정근 전 사무부 총장에게 부의 선거 자금으로 이제 1,100만 원을 전달했다는 또 혐의로 이제 돈봉투 수수 외에도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도 이번에 함께 인정이 됐거든요. 근데 부의 자금이라는 게 일종의 비자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는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 부의 선거 자금이 인정됐다라는 것은 현역 의원에 대한 돈봉투 살포 외에도 별도 비자금이 선거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좀 다양한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그렇다면 이제 재판부의 이 판결 좀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 재판부의 1심 판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관련한 이 수사와 기소 그 이후의 과정들에 대해서는 좀 사실 아쉽고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은 좀 있습니다. 먼저 이 세 명의 이 전현직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돈봉투를 우리가 수수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요.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정근 전 부총장의 그 증인 진술만을 가지고 지금 이 판결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 이 두 가지를 이제 공통적으로 주장을 했지만 이 두 주장 모두 지금 재판부가 기각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윤관석 전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이중 기소라는 문제도 제기를 했습니다. 일전에 이미 지금 같은 유사한 이 사건의 혐의로 강내구 전 감사와 함께 2심에서 2년 실형을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도 이것과 관련한 또 형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것 또한 공소가 기각되지 않고 또 선고가 됐습니다. 또 이성만 측은 약 1,100만 원을 전달했다라는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나는 단지 전달의 역할만 했다라는 부분하고 또 윤관석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받은 적이 없다라는 주장을 또 줄곧 주장을 해왔습니다. 더군다나 건넨 돈 역시도 이
그 당대표 선거 자금으로 건넨 게 아니라 개인적 친분에 의해서 전달한 돈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부의 성금, 선거 자금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또한 기각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검사 10명이 이 한 사건에 1년 넘게 이렇게 집중하면서 이번에 지금 선고 1심이 나온 거거든요. 국민의 이 법감정과 눈높이에서 지금 대통령 여사의 300만 원 이 명품백 수수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면제부를 주는 대신에 이렇게 민주당 전 인사 또는 현직 의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한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또 재판부가 중형을 내리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에 정말 같은 잣대를 댔다라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좀 염려가 되는 결과라고 봅니다. 뭐 물론 지금 현재 뭐 1심만이 좀 나와 있는 상태이긴 한데 사실 이렇게 보면 가장 우려가 좀 되는 부분이 현 의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정식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이 보수세가 강한 지역에서 사실 의원으로 좀 당선이 그렇죠. 되셨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된다고 하면 의원직 박탈이 될 텐데 좀 파장이 좀 클 것으로 본다.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줄곧 허정식 의원은 이 돈봉투를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다. 그리고 지금 당연히 불복하는 이 자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재판부가 검사의 대변인이냐라고 또 강한 또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법체제가 3심제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나온 판결은 1심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심의 실형이 곧 이들이 돈봉투를 받았다. 라고 단정질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2심과 3심이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거기서 충분히 추가적으로 소명해야 할 그런 책임과 무게는 있겠으나 아직 이들을 피의자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고 좀 성급한 판단이라고 좀 보여져서 저는 충분히 2심의 결과까지 좀 지켜봐야 될 일이다. 그래서 의원직 상실의 문제는 지금 언급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뭐 앞서 두 명의 전직 의원에 대한 얘기도 이제 같이 있었는데 이성만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좀 출마를 고려하기도 좀 했었습니다. 말 그대로 좀 정치의 뜻이 계속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이번에 실형이 좀 확정이 된다고 하면 정계로 다시 나오는 게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좀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전 의원의 경우 이제 부의 선거자금 문제로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 인정돼서 이제 집행유형을 선고받은 겁니다. 그런데 정치자금법 위반은 이제 벌금 100만 원 이상만 선고가 돼도 이제 확정이 돼도 5년간 피선거권이 정지가 됩니다. 따라서 추후 항소심 내지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거나 혹은 100만 원 미만으로 벌금형을 낮추지 않는 한 사실상 이제는 정계 복귀가 쉽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의 선거 자금을 받았다는 주체가 지금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입니다. 그래서 핵심 증거인 이정근 녹취록을 비롯해서 이 전 부총장 스스로도 이 부의 선거 자금을 내가 받았고 이걸 송영길 전 대표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추후 항소심에서는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 능력 그리고 이 전 부총장의 그 증언의 그 신빙성을 탄핵시키지 못한다면 사실상 1심 판결을 뒤집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교수님 복귀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허정식 의원과 마찬가지로 지금 뭐 윤관석, 이성만 전 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1심 판결만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좀 다만 윤관석 전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2심에서 실형 2년을 이제 선고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3심의 결과만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더 좀 부정적인 정계에 다시 복귀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성만 전 의원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아직 지금 1심이 선고된 상태이고 또 2심에서 충분히 이런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이고요. 또 민주당 내에서 처음에는 무소속으로 그 출마를 결심을 했다가 빨리 이제 접고 민주당 내에서의 당선을 위해서 또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또 그 탈당도 했고요. 이런 점에서 아직 이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성만 전 의원의 정계 복귀가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좀 섣부른 판단이라고 봅니다. 네, 뭐 이제 계속 재판과 관련된 얘기들을 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가 송 전 대표의 재판에도 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좀 주목이 되는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일단 뭐 지금으로선 당연히 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먼저 윤관석 전 의원만 해도 2021년 5월 당대표 선거에서 이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이정근 전 부총장을 비롯한 이제 캠프 관계자에게 돈봉투 조성을 지시했고 실제 송 전 대표의 보좌관으로부터 300만 원씩 든 봉투 20개를 받았다는 혐의로 이미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고 이제 상고심만 이제 남겨둔 이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번 판결은 이렇게 마련된 돈봉투를 현역 의원에게 전달했다라는 걸 이번 판결이 또 1심 판결이 인정을 한 겁니다. 결국 이 돈봉투 조성부터 수수까지 모든 범행이 지금 송 전 대표의 이제 당선을 목적으로 했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법원 판결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송 전 대표가 이를 지시했는지 아니면 이를 알면서 묵인했는지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현재 송 전 대표의 입장은 이 돈봉투 문제에 내가 관여하지 않았다. 이건 일부 캠프 관계자의 일탈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혐의 자체를 이제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정근 전 부총장이 송 전 대표에게 모든 걸 보고했다라면서 돈봉투 의혹의 책임을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다라는 입장을 이미 밝혔고요. 여기에 이정근 녹취록상을 보면은 송 전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녹취가 일부 또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법원에서 이 지금 나온 이 전 부총장의 녹취나 증언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서 이걸 증거로서 채택을 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 상황이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 송 전 대표의 경우 향후 재판에서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이 역시도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 능력 그리고 이정근 전 부총장의 소위 이제 증언의 신빙성을 어떻게 탄핵시키냐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뭐 앞서서 이제 뭐 재판과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송 전 대표가 만약에 유죄가 나오게 되면 좀 재기가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아직 이제 1심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 전형직 의원들의 이번 1심 실형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긴 합니다. 하지만 당대표 선거도 나름 이 정당인들에겐 굉장히 큰 선거입니다. 이 당대표 후보가 이 모든 정치 자금에 대해서 다 파악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지 않고요. 이정근 전 부총장이 자신의 이 가명을 위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자기 방어를 하면서 송 전 대표와 전형직 의원들에 대한 이 진술을 너무 이제 좀 이 검찰에 맞게끔 진술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의심도 되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정근 전 녹취록과 그 주장을 얼마나 송영길 전 당대표의 재판부가 신뢰할지가 좀 관건인데 이미 지금 손 전 대표는 창당을 했고 그다음에 지난 2022년 그 2022대 총선에서도 출마를 해서 비록 떨어지긴 했지만 17%를 상회하는 높은 또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지금 뭐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여러 지금 정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송 전 대표의 정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조금 이르다. 아직 이제 최종 판결까지는 또 시간이 많이 흐를 거고요. 그 사이에 또 중앙정치에 또 큰 변화도 있을 수 있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치적 재기 여부는 아직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불가능하진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지금 말 그대로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전당대회 돈봉투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안타까운 거는 오랜 관행이었다는 말이 정치권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요. 사실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왜 이런 돈봉투 사건 끊이지 않고 있는 건가요? 이제 전당대회에서 이제 돈을 주고받는 지금 이 행위 자체가 지금 법원에서는 정당법 위반 또는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판결을 내렸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과 정치인들 간에 좀 이 갭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다른 선거에 비해서 이 전당대회 즉 당대표를 뽑는 선거는 이 정치인들이 느낄 때는 여기에서 주고받는 소소한 돈은 조금 죄의식이 조금 약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를 치르는데 필요한 실무자들의 최소한의 비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차비라든가 밥값이라든가 아마도 이 돈봉투가 만약에 주고받았다고 한다면 이 돈 역시도 이 당직자 실무자들을 위한 이런 경비로 쓰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의 액수를 떠나서 이 돈봉투를 주고받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생각하기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관행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이 국민들의 의식에 맞춰서 이런 관행을 조금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이 전당대회, 사실 이 정당인들 일부의 국민들의 하나의 행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 실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각 정당에서 조금 더 같이 고민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이게 오랜 관행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사실은 뭐 이것뿐만은 아닐 텐데 분명히 좀 고쳐져 있고 네. 조금 더 말 그대로 이렇게 좀 많은 생각들이 좀 필요로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비슷한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와중에 사실 지구당 부활이라는 얘기가 좀 다시 논의가 좀 되고 있어요. 네. 뭐 이를 두고 뭐 지역위원장들의 실질적인 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 뭐 이런 폐지가 오히려 많은 편법을 낳았다. 뭐 이런 주장들도 좀 오가고 있는데 오히려 이게 과거에는 차떼기, 뭐 불법 정치자금 통로가 됐다는 비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당 부활, 이게 좀 이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막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지구당을 폐지할 때 가장 이제 이 폐지 이후로 들었던 게 바로 이 불법 선거자금의 수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지가 된 지금 현재 그렇다고 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아예 없어졌느냐 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지구당 부활의 이 여부의 문제와 상관없이 이 투명한 정치 문화를 만드는 것이 좀 우선되어야 되는데 이건 물론 정치권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정치권 내에서뿐만 아니라 이걸 이제 국가 단위에서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충분하게 감시 감독하는 기능 그것들은 또 어떻게 보면 시민의 눈높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봐서 지구당 부활의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지금까지 뭐 저희가 다양한 좀 얘기들을 좀 나눠봤는데 지역을 조금 옮겨 보겠습니다. 이번에 좀 강화군수 재보궐선거가 좀 치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많은 후보들이 좀 뭐 심지어 난립하고 있다. 또 여기에 다들 아시겠지만 또 뭐 안상수 전 시장까지 뭐 경선에 참여한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예.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은 뭐 강화가 이제는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뭐 국민의힘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고 임기 중 문제만 없다면 뭐 삼선 연임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후보들이 난립하는 건 당연한 현상이고요. 특히 이 중에서 이제 눈길을 끄는 게 역시 이제 안상수 전 인천시장입니다. 근데 안 전 시장의 경우에는 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해 9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인데요. 이에 따르면 이제 국민의힘 당규에서는 이 공천 당시 이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은 이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공천 부적격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안 전 시장 측에서도 일단 경선에 참여하진 않았고요. 추후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이 되면 뭐 단일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해서 이제는 뭐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뭐 사실 뭐 지금 뭐 안상수 시장이 사실 좀 뜨거운 감자로 좀 네.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경선 보이콧도 좀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무소속으로 좀 출마를 한다 그러면 판세에 좀 변수로 작용할까요? 유사한 사례가 있었죠. 전에 이제 미추 을 지역에서 지난 2022년에 현 이제 윤상현 의원과 안상수 전 시장이 붙었습니다. 그때는 윤상현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왔지만 당선이 된 사례인데요. 이번에는 또 그렇게 이번에도 안상수 만약에 전 시장이 무소속으로 나온다 당선된다고 보장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안상수 전 시장이 인천시장을 두 번이나 역임을 하고 또 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까지 난간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아주 거물급 정치이긴 하죠. 그래서 인지도도 굉장히 높기는 한데 사실 강화군의 이 책임 당원은 2,5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당적을 버리고 무소속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 당원들의 아마 부정적인 인식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지금 경선 룰도 물론 이제 뭐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 책임 당원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6-4로 높기 때문에 저는 이 강화의 기본적인 이 국민들의 또 성향이 약간 좀 보수 성향이 짙다라는 것은 여러 지금 선거를 통해서 많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안 전 시장이 본인의 영어를 위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을 때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이 국민의힘 후보에 당력을 집중할 것이고 만약에 나가서 단일화를 요구하는 것조차도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고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아마 국민의힘의 후보에 집중적으로 이 당과 또 국민들이 또 지지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무소속 감행은 좀 더 고려해 볼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해주시죠. 예, 뭐 말씀대로 뭐 안상수 전 시장이 뭐 지명도나 중량감 면에서는 뭐 진짜 따라올 자가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하나 또 고려해야 될 게 바로 안상수 전 시장의 이런 커리어가 오히려 본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강화 군민들도 이제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물을 이제 원할 겁니다. 그게 대세기도 하고요. 과연 안상수 전 시장이 인천시장이라는 그런 직책을 맡았음에도 굳이 강화군수라는 어떻게 보면 다운그레이드를 하면서까지 출마하는 게 그런 새 시대 새 정치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안 전 시장이 과연 새 정치에 뭐 소위 청년이라고 불리는 청년들이 중심이 되는 새 정치에 부합하는지 문제는 이제 강화군민들이 판단할 건데요. 만약 안상수 전 시장이 이런 부분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번 안 전 시장의 뭐 출마 선언은 아마 찻잔 속 태풍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